지난주는 정말 지지부진한 한 주였는데 이번주는 부디 좋은 장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추천주 아니고요.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꼭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챙겨가는 습관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지수가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꼭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단기 매매자는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요. 이것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켜보다가 지수가 나쁘지 않고 종목도 올라서 이 상방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할 때 매수 고려 가능한 위치가 되겠고, 이미 돌파를 했다면 놓아주고 다시 내려와서 이 상방 가이드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잘 해줄 때 또 두 번째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가가 내려가면은 사지 않으니까 손실도 볼 게 없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하방 가이드라인 근방에서 다시 지지 반등을 할 때 또 매수 가능한 구간, 지수도 내려가고 종목도 많은 하락이 나와서 쭉 내려서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계속 지켜봤다가 역시 손실 볼 게 없습니다. 안 샀으니까요. 다시 지수도 괜찮아지고 종목도 상승해서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다시 회복을 해줄 때도 매수 고려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수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거의 2-3주 가량 이 박스에서 계속해 놀아주고 있어요. 올라갈 듯 하더니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하더니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하더니 내려오고, 그에 반해서 미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미증시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하면서 봐야겠고요. 지금 코스닥은 위로 120선, 60선 이 강력한 저항 라인, 그리고 여기 갭이 발생했을 때의 저점대, 여기를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항이니까 돌파를 하기 힘들어 하죠. 밑쪽으로는 요런 가격대 약 990포인트를 바닥에 두고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꼬리가 두 번 달리면서 약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쪽으로는 이제 20선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약 990포인트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는지, 990포인트를 이탈하고 20선 이탈하면 계속 보수적으로 1010포인트 금방 좀 돌파를 해준다면 매수 고려를 한번 해보되, 또다시 5선을 이탈하면 바로 또 나올 준비도 하셔야 되겠죠. 지수가 좋든 안 좋든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관심 종목 10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술입니다. 원자력, 풍력, 방산, 철도 관련주고요. 한미 원전 동맹 때문에 계속해서 원자력 관련주들 이슈 가능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이 종목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8년도에 적자, 19년도에 적자, 20년도 작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풍력 발전도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평선 벌려진 것을 지금 다 좁혀서 60, 20, 밀집, 그리고 20, 60 돌파 직전이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일주일 이상 지지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 잘 받아주고 돌려 세운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상방 2300원, 하방 215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성정보입니다. NA 네트워크 통합이죠. 그리고 고령화 원격 진료 관련주고요. 재택치료가 본격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입니다. 원격진료, 재택치료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120선까지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찍어주고 다시 5선 위로 지금 일주일째 올라와서 지지 중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상방 3150원, 하방 3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은 거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고요. 다음 YG 플러스입니다. 광고 화장품 관련주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3분기 역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반기에 컴백 예정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음반 음원 유통을 하는 회사이니까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YG 플러스의 지분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지분을 사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방탄 소속사 하이브와 함께 음반 음원 유통 MD 사업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적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부터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여기 상승을 했다가 장기간에 여기 횡보기간 가져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그 다음에 120선까지 찍어주고 이제 다시 20, 60 골든크로스의 시초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고점 라인과 이제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약 8,500원 부분이 저항대죠. 상승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될 것이고, 다시 내려간다면 빨리 처리를 하고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할 수가 있겠죠. 상방 8,100원, 하방 7,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호 그린텍입니다. PCB, 2차전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고 테슬라의 부품 공급을 하면서 이 암호 그린텍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비정질 리본을 이용한 나노 분발 코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상용화를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기술은 전기 부품에서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고 파워 효율을 높이는 역할, 이 핵심 소재가 됩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 주가도 요즘에 많이 오르고 해서 함께 막 올라 주었다가 다시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에 있던 매물대, 여기가 한 1층 정도 되고 여기가 한 2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안에 들어왔고 1층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다시 2층 올라갈 때 이 부분 보면 좋겠고, 바로 올라간다면 2층 상단 다시 돌파를 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상방 16,000원, 하방 14,7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건 홀딩스입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뭐 태양광 관련 주고요. 이재명 관련 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에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 살짝 이렇게 내려갔어요. 올해 내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고요. 자, 상승 쉬고 상승 쉬고 상승 지금 이렇게 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평균선 밀집이 다 되어 있고 20, 60, 120 뭐 다 모여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저점 두 번 쌍바닥 찍어주고 여기가 이제 고점대가 되죠. 쌍바닥 중심.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돌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밑거로 달리고 다시 이 부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번에 올라가면 한번 상승이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6,500원, 하방 6,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차 관련 주고 올해 실적 상승세 공백 주가 반영. 자, 보시면은 실적이 2,000억에서 4,000억 증가를 하다가 2021년 올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렀어요. 4,000억대, 4,000억대 비슷한 수준을 유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작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내도록 이제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실적이 멈췄으니까 한 이제 주가 좀 멈춰져 있다가 내년부터 이제 4천억에서 8천억 1조 이상으로 본격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고,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를 해외 수출한 기업이 됩니다. 저점 점점 올려가주고 있고 고점은 여기 두고 있고 삼각 수렴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여기서 터질지 한 번 더 내려갔다가 5만원 금방 한번 더 확인하고 올라갈지 당분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방 54,500원, 하방 52,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제당입니다. 음식료, 사료 관련 주고 설탕, 식품, 사료, 축산유통 등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탕 관련 주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무난한 수준이고, 자, 상승을 했다가 쭉 내려와서 이제 저점 여기 찍고 저점 이제 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평선 60, 20 역별에서 다시 정별 초기에 들어와 있고 이평선 밑에 있던 주가 돌파를 하고 이평선 다시 지지받는 부분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상방 3,400원, 하방 3,2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체라입니다. 메타버스, AI, 바이오 인식 관련 주고 AI 영상 인식 분야의 강자입니다. 네이버가 스노우를 가지고 있고 스노우가 알체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룹주가 되겠죠. 네이버에서 메타버스로 잘 나가고 있는 제페토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I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는데 네이버의 메타버스 관련주인 알체라가 이 시너지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관심 종목에서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올라줬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전저점까지 한번 내려와 주었죠. 지금까지는 아직 적자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20선이 60선 데드크로스 나고 쭉 나왔다가 다시 지금 골든크로스 직전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그 부분 지지를 받는 부분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상방 36,500원, 하방 34,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앞타 바이오입니다. 특히나 바이오주는 매매에 유의하셔야 되고, 바이오주는 끝없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가격까지 다시 보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점 손절 잘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관련주, 항암 관련주인데 이 앞타 바이오는 지금 이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미국 임상 이상 승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크가 지금 먼저 시작을 해서 머크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여줬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HK 이노엔이 있어요.
뭐 이거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이제 머크 관련주, 요것은 국내 치료제 관련주가 되겠죠. 역시 실적은 적자입니다. 짧게 단기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장기간에 횡보 구간 저점 올려주고 돌파를 할 때는, 급등이 나올 때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죠, 그죠?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종목들,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인 종목들은 저점 올리는 것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장기간 횡보한 것을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전 고점 때 여기 지지를 받아주었는데, 그리고 첫 이제 반등인데, 보통은 이렇게 바로 V자 반등보다는 한번더 내려와서 쌍바닥 찍어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내려간다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줄 때 쌍바닥 확인하고 그때 매매해보면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올라주었다가 20선에서 한번 지지 반등,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렇게 V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51,800원, 하방 49,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신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현대기아차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등에도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루시드 관련주로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루시드에도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드디어 판매를 시작을 했죠. 자, 실적은 1조대에서 고만고만 하다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1조 2천, 1조 4천, 1조 5천 지속적으로 상승될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내려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가 되겠죠. 상승했다가 120선 근방에서 한 번, 두번 찍어주고 보시면 역시 V자 반등보다는 쌍바닥 찍어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 확인이 되죠, 그죠? 120선에서 한 번, 두번 찍고, 그 다음에 60선. 지금 지지 중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만원 라운드 피겨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돌파해주면 또 상승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9,800원, 하방 9,4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 지수라는 것이 도와줘야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는 점 이해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중심에 두고 매매를 하시고, 누가 여기서 사라, 얼마에 팔아라, 몇 프로 챙겨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평생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수익도 챙길 줄 알아야 되고, 내려가면 손절도 할줄 알아야 되는, 이 본인 중심 매매를 하셔야 이런 관심 종목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더이 부분 잘 보시고 다음 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도 감사드립니다.